저는 오이내동 어떻게 생각하냐? 오세훈 띄워주기네? 이제 저는 첫인상, 저의 첫인상입니다. 저의 첫인상은 오이내가 이제 오세훈, 박형준, 권영세 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이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딱 하면서 맨 처음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는 비한 세력화다, 비한 세력화로 한 대표 견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한 앤드 비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척을 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분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안티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는 경쟁적 관계고 윤석열하고는 거리를 두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재밌는 거는 새정치 수요 모임이라는 걸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새정치 수요 모임을 했었던 인물들이라 그래서 이 새정치 수요 모임이 뭔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고 2004년에 결성됐었던 그러니까는 노무현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 탄핵되고 결국은 헌재에서 부결됐지만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박살이 나잖아요. 그때 이제 2004년에 당선자들이 이거 우리 당 이거 노인네들 이거 안 되네 그러면서 그 노인네들로 지목돼서 그래 이 새끼들아 내가 정치 안해 하면서 관둔 사람이 당대표 최병렬 당대표였잖아요. 최병렬 당대표가 안해 은퇴하고 니네들이 다 해라라고 하면서 그때 신세대로 올라왔었던 핵심 멤버들이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거였고 그때 이거를 주도했었던 거는 남경필 전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전 지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 주도했었고 거기에 권용세, 권오울, 김기현, 김명주, 김양수, 김희정, 박승환, 박형준, 안홍준, 유기준, 이계정, 이성권, 이주호, 정문원, 주호영, 진수희, 한성교 등이었었다. 이 새정치 수요 모임. 그러니까 지금 이 새정치 수요 모임에서 서바이벌한 사람들이 야 서바이벌한 사람들이 여기 뭉쳤군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여기서 뭐 대선 주자는 오세훈인 거고 오세훈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한동훈은 단순히 비한이 아니라 경쟁자로 그리고 윤석열하고는 거리를 두는 거 이렇게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이 5인 회동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김무성이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좀 치지만 아니야. 김무성이 움직이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보면서 제가 남경필이 이 정도의 물음표를 찍고 있죠. 설마 요새 남경필 복귀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그래도 저는 오세훈 중심의 조직이다. 오세훈 킹메이킹 조직이 출범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